면한 부분 좀 그거 한번 먹고. 이 가뭄에 홍이 대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레곤 토박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저는 버섯 산행에 나왔습니다. 송이를 따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송이가 이 시기에 반짝 나왔다 얼른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달 기간 송이를 딸 수 있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송이를 구경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송이 채취를 시작해 볼까요? 만약 제가 송이라면 송이 입장에서 들어보면은 땅 위를 살포시 올라와 가지고 아름다운 자태를 이루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를 이렇게 캐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송이로 봐서는 약간 늦게 찾아와서 지금 발견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채취를 했네요. 야. 비를 맞고 이제 갓 태어난 송이입니다. 이런 자태로 저한테 발견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무슨 독버섯이고 또 더 이상 없네요. 자, 곧바로 또 이것도 송이 같은데. 안 피었으면 좋겠다. 피었어, 피었어. 오, 그래도 되게 크다. 오, 좋아. 깨끗하네요. 너무 깨끗하죠? 깨끗해, 깨끗해, 깨끗해. 진짜 깨끗해. 진짜 깨끗하다. 더글라스 퍼트리하고, 로돈덴드론 그 숲속 나무 밑에 이렇게 송이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니지 뭐 이렇게.
피어 있구나. 이게 웬 떡이야 이거? 웬 횡재야? 정말 깨끗합니다. 이거 웬 횡재야 이거? 여기 꽃송이 버섯이죠? 커리 플라워. 오. 이야, 자연산. 예. 물기가 조금 있는데. 뒤에 이거 있으면 한두 개 더 있는데. 일단 있는 거 잘. 탐스럽다. 잘 계십시오. 이걸 칼로 잘라야 되는데. 큰 칼로 잘라야지 뭐 할 수 없지. 할 수 없어. 이거 내가. 큰 칼을 놓고 조금. 어쩔 수 없지. 좀 적다. 적다. 자. 잘 오리세요. 너무 적어. 근데 없는 것보다 낫죠? 와, 자연산. 와. 대충 잘라진 것 같은데. 그 옆에도 붙었잖아요. 아, 조심하세요. 뿌리 있는 것보다. 네. 아이고, 대박. 와. 두 개로 나눠질 것 같은데? 대충 됐다. 아이고, 우와. 어머나, 진짜 크다. 우이, 뿌리 좀 잘라줘야 돼. 이렇게. 와, 오 마이. 오, 소, 이뻐요. 나무 옆에 딱 찌그려가지고. 자. 아, 이뻐, 이뻐. 아이고, 아, 좋습니다. 참. 예. 아다마다. 아, 수고하셨어요. 아. 아이고, 허관댁 씨 배를 가리네. 커가지고. 오케이, 땡큐.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꽃송이 버섯은 주로 큰 나무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장자리 이런 데가 이렇게 자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채취한 꽃송이는 여기 썩은 나무 옆에 딱 붙어서 기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취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아, 워러 득템. 아주 횡재를 얻었습니다. 이제 장소를 옮깁니다. 제가 버섯을 딸 때 한 장소에서 충분한 양을 채취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세 군데를 둘러볼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밖에 나오면 최선을 다해 즐기려고 노력합니다. 오늘도 한번 밖에 나온 이상 자연과 함께 더불어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싶어요.
아이고, 이건 새끼도 먹었다. 와. 하긴 같은데? 네. 얼마나 내가 항원에서 무릎을 다 끊고 있네. 와, 진짜 귀엽다. 이럴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이 가뭄에 송이 대박입니다. 지금 오레곤 산야가 매우 드라이합니다. 그런데 호숫가 주변이라 그런지 이렇게 송이가 발견이 됐습니다. 우와, what a nice view. 여기 오길 잘했네. 풀 빠져나오자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선진호수. 호숫가는 제법 물살이 셉니다. 잔잔한 파도. 송이 따는 것을 잠시 멈추고 호숫가에 앉아서 아름다운 호수 경관을 즐기고 싶네요. 이거 안 뽑아줘. 간단하다. 예. 비가 안 오고 그래가지고 간단한 거야. 와, 이게 눈이 이상하네. 와, 진짜 생각나네. 와, 닭고기 같아, 닭고기. 감을 고기에다 비합니까? 아유. 달다, 달아. 어우! 달다. 향이 좋으면서. 왜 이렇게 단단하냐? 물이 하나도 안 올랐잖아. 드라이해가지고. 그래? 좀 갖다 올려야지.
아, 맛있다.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중호수입니다. 이곳 고도를 체크해 봤더니 962m가 나옵니다. 이제 저는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단풍이 참 멋있죠? 근데 이곳에 와보니 산하는 약간 드라이합니다. 했어요. 어, 땅속에서 캤어요. 조그마한데 살짝 놓은다. 맞아. 응? 야. 무릎 꿇고 가야 돼. 눈 덮어주고 주변을 좀 봐봐. 산천은 드라이한데 계곡은 물이 제법 졸졸졸졸 흐릅니다. 아,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싶다. 그런 충동이 듭니다. 아, 그 다음에 이곳에 버섯이 하나 있습니다. 귀여운 것이 이 거칠고 가문 땅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저한테 발견이 됩니다. 우와, 좀 깊이 박혔네요. 버섯 모양이 울퉁불퉁 제멋대로입니다. 여기가 끝부분이고 저희는 오늘 아침 일찍 집을 나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벌써 하루해가 훌쩍 가버렸네요. 아까 채취한 송이를 송송 썰어놓고서 지금 라면을 끓이려고 합니다.
지금 분주하게 준비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 이게 오늘 저녁이 되겠구나 저는 짐작해 봅니다. 맞아. 우리 같이 힘들게 산 탔는데 이걸로 저녁 때우고 얼른 집에 가서 푹 쉬어야지. 이거는 라면 부적 때리려고 큰 거 하고 쓰레기는 가져가고. 아, 야, 아이고, 이거 봐라, 이거 봐. 너? 불 좀 찔러도 됐나? 와, 이거 라면이요, 뭐 송이 버섯이요. 아유. 아마 투우? 그렇습니다. 완전히. 연한 부분 저기 두고 한번 먹고. 오케이. 그거 돼? 어, 맛있지. 나 맛있던데. 먹어. 이제. 꼭, 닭고기 씹는 것 같아. 맛있다. 향이 좋지. 응, 한 점 더 줘봐. 한 점 더 줘. 계란 먹어. 달달하다. 힘내니까 달아. 배가 더 맛있는데? 입이야. 응. 와. 아유, 왜 봤어, 보여. 요즘 버섯 중년에 이거 버섯을 따니까 이렇게라도 핀 버섯이라도 먹을 수 있지. 조금 더 부어야 되나? 어째? 아이고, 아 힘들어. 아, 진짜 테이블 깨끗하고 좋다. 오 마이 갓, 이게구나. 이거 입으로. 고생해서 많이 갔어요. 땡큐. 산중 라면. 산중 라면. 지금 간장? 여기 찍어먹으라고. 찍어먹으라고? 이유가 있지? 간장이 나두고 오면 김치 쪽으로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됐어요. 맛있다. 이 맛이 와. 신기하니까 진짜 맛있네. 버섯이 달다 달아. 송이를 안 핀 거, 싱싱한 거 딱 씻어가지고 딱 씻어 먹어야지. 이건 뭐 핀 거잖아. 그래도. 2021년 들어서 두 번째 나온 버섯 산행입니다. 오늘 돌아보니 오레곤 산야는 아직까지 드라이해서 버섯이 별로 없었고 상태도 그리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버섯 흉년에 얼마나 감지덕지한 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비가 더 많이 내려준다면 앞으로 한두 번 더 버섯 산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도 해봅니다. 만약 그런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저는 오레곤 토박이 허관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